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승천해 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 500명을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이라는 곳에 불러 모아 놓으시고 거기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당시 유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스라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대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가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무슨 날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죠. 제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그 당부하신 대로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열흘 동안 하나님의 약속한 그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유대인의 명절인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했네.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계속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전파돼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00년 전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 예수님이 그런 말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보면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고 심지어 이 모태신앙이고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은 괜히 불안해지는 겁니다. 나 혹시 구원받지 못해 천국까지 못하면 어쩌지? 또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문제가 와도 죽음이 두려워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왜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세례받고 직분을 받고 모태신앙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두렵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모든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의 확신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의 사함 받았다는 이런 확실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인데 영으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뭐라고요? 성령이 뭐를 증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증언해 주십니다. 그게 성령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다고 해도 혹시 주님 앞에 가서 나 구원받지 못하였으면 어쩌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구원의 확신이 생겨. 제가 보면은 아무리 예수님 오래 믿었어도 모태신앙이어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해.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2000년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임한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나에게도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제2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은 이제 새신자 교육도 받고 또 세례도 받고 막 이렇게 이제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추구하고 술, 담배 같은 것도 하나도 끊지 못하고 그리고 뭐 변화된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느 날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와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몸은 이곳에 있지만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반드시 성령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그 무엇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변화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도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안 돼요.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는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고 여러분 그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도 성령이 임하니까 변해가지고 목사가 되었고 만주를 주름잡던 그 여러분 시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어떻게 성령이 임하니까 순한 양으로 변화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속썩이는 자녀들도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여러분의 남편도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운 신앙으로,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겁이 많고 두려웠던 사람이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했잖아요. 근데 뜨뜻 미지근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신앙인 이런 생활하는 걸 주님은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뜨거운 신앙생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인데 그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는 권능이 있어요. 이 권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기에서 수천 수만 톤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폭발력,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엄청난 권능, 이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임하면은 아주 무능했던 능력 없는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고, 성령 임하면 성령의 각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병도 고치게 되고 귀신도 쫓아내고 믿음의 은사를 갖게 되고 찬양의 은사를 갖게 되고 각가지 그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런 은사가 임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제 일을 해야 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구경꾼이 되면 안 되고 말꾼이 되면 안 되고 주님은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간 상급이 있어. 구원받았지만 주의 일을 안 하고 가면은 책망받고 상급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과 은사를 받아야, 능력을 받아야 주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저도 그런 거 경험했지만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그런 노력, 내 지혜로는 주님의 일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가 있어야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열심으로 하려던 하다가 지쳐 너무 힘들어. 그래서 도망가고 싶고 막 그거 어떻게 했니 안 하려고 하고 주의를 해도 기쁨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하게 되고 주의를 하는데 힘든 줄을 몰라. 그리고 주의를 할 때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다 주의 일꾼 되어서 주님 맡겨준 사명, 직분, 주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 임하면요,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했냐? 그럼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제자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몰라. 그리고 부모 형제를 떠나야 됐고 막 가정에서 배척을 받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자기들 놔두고 떠나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 보혜사를 보낸다고. 이 보혜사가 누구인?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예수님이 하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님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와 함께하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해요. 그리고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를 알려주시고 힘들 때는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 한 대만 성령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자녀를 키우는 사람도 공부하는 사람도 다 뭐냐면 성령이 지혜를 주시면은 사업도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힘든 줄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목마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에게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제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전도받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왜 교회를 다녔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학원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거기 기술학원에 공부하러 온 학생이 저한테 그럽니다. 강사님 예수님을 믿냐고. 그래서 아니 나는 교회 어디 교회 다닌대.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냐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거. 내가 꼭 그랬거든요. 교회를 다녔지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구원이 뭔지 하나님 살아계신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번 기회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내가 확실하게 믿고 안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만둬야지. 왜? 교회 다니면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다 하니까 괜히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양심의 가책이 생기니까 이번에 확실히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확실하게 믿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둬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나에게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뒤돌아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서부터 제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가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항상 제가 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려서부터 맨날 너는 착한 사람, 착한, 착한, 착해. 어디를 간지 그런 소리만 듣고 자랐으니까. 착한 줄만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니까 죄인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죄인 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뭐 그야말로 세상에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기쁨.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얼마 지나니까 내 안에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왜 이러지? 막 성경을 일주일에 한 독씩 했어. 1독씩 얼마나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게 없어지겠나 하면서 맡은 열심히 막 했어요. 그래도 안 돼.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내가 성령 세례를 못 받았던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까? 몸부림쳤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전에 남편을 다섯이나 두고 지금 여섯 번째 어떤 남자하고 동거생활하고 있는 한 여자를 예수님 만났는데 그 여자가 얼마나 그 심령이 목마른지를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여자야 네가 이 우물에서 떠서 마시는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 그 물을 나에게도 주세요. 그리고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근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뭐냐,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받아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했는데, 그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하늘에서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고, 마실 물이 없는데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집안에 있지 않고 다 들러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야자수 같은 거 이런 거 꺾어가지고 초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축제를 벌일 때 마지막 날은 뭐냐, 물을 떠다가 막 붓는 그게 있어요. 왜?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물이었거든요. 그런데 막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는데, 그때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이 내주하세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죠. 샘물. 샘물이야.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지급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샘물하고 강하고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성경 이름과 지급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 왜 예수님을 믿어도 자꾸 가서 이 사람들이 세상 그 기웃거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려고 막 이런 거 하냐, 그러면은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만족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어도 목마른데 성령을 받게 되면요 더 이상 목마름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아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했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했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근데 주의 증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진짜 예수님 전하고 싶어져요. 전도하라고 하면은 저희가 매 여러분 매월 마지막 주일이 우리가 새 생명 초청 주일이잖아요. 오늘이 원래 해야 되는데 성령 강림 주일날 내가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설교를 할 것 같아서
한 주 이번 달에 앞당겼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아, 뭐 계속 목사가 막 전도하라가지 맨날 어디서 또 막 영혼 구원해야 된다가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지 또 하나님의 가장 상급이 크다하지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영혼 구원하기 위한 거라지 교회의 본질도 영혼 구원하는 거라지 아이고 이거 막 교회만 가면 전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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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어떻게 돼요? 전도하러 갈 모멘트 사람이 두렵고 말이 입이 안 떨어지고 굉장히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주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그런데 그걸 하러 가기 전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감당하려면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기적과 치유, 회복과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면. 그리고 치유의 역사. 우리가 병원에 가면 육신이 병든 거 고칠 수 있지만 마음이 병든 거 잘 못 고쳐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상한 마음을 고쳐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아니면 또 사람에게 상처받은 거, 남편에게 상처받은 거, 여러 가지 이런 상처들이 있는데 이런 상처는 병원에서 못 고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의 상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병든 육신도 치료합니다.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20년 전에 20몇 년 됐는 미국의 플로리다의 펜사콜라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거기 몇만 명이 사는 도시인데 거기에 브라운스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임했을 때 전 세계에서 1년에 한 3만 몇천 명 되는 교회 이 도시인데 그 도시에 전 세계에서 해마다 얼마 정도가 아니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왜 이러냐면 성령의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근데 마야 뭐 여러 가지 중독 뭐 하여튼 여러 그런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막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왜?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망가진 인생과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이만 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에 장대현 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이 조선에 1907년도 조선이죠. 조선에 기독교인들이 얼마였냐면 그때 5만 명이었어. 5만 명 전 조선 다 합쳐서. 그런데 장대현 교회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폭발하니까 어떻게 되냐. 10년 만에 조선의 기독교인이 3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돼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북한 빼고 남한만 해서 1200만까지 가게 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때요? 교회를 그냥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성령 임하면 사람이 변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임하면 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임하면 보이사 성령이 때마다 일마다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기적과 치유, 회복,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임한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것이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면 안 돼. 오늘 나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성령 세례 이 받고 성령 임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그런 이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거든. 그래서 설교하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설교하면 마음에 찔림이 와요. 죄인들이 막 찔림이 오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막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느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이게 뭐예요?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고?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회개하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다 성령 받은 거야. 무슨 성령을 구하라고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순복음 교회 이런 교회에서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데 우리 같은 장로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다 성령 받은 거야. 무슨 성령 충만함만 달라고 해서 성령 세례 베풀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전에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과 성령받는 것은 달라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7명의 안수집사를 세웠어요. 근데 7명의 안수집사 세울 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 7 안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막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박해가 오니까 이 예수 믿는 성령 받은 제자들이 막 여기저기로 흩어졌어요. 근데 빌립이 어디로 갔냐? 사마리아라는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 전한 걸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다는 걸 듣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내려보냈어요. 가서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예수는 믿고 구원 받았는데 한 사람도 뭐 받은 적이 없더라?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구원 받은 성령을 못 받았어.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러 가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다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보면은 특히 우리 같은 장로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많지만 성령 받은 사람이 너무 적어. 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성령 받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이걸 성령 받았다 하지 않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먼저 뭐를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구원 받아야 돼. 구원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 임하려면 첫째 구원을 받고 두 번째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원하면 목마른 사슴이 목이 마른 사슴이 쉬는 것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했다고 하는 시편 기자처럼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메마른 돼지가 단비를 기다리듯이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를 원하면은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부어달라고 성령 세례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런 쭉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 받으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시겠다고. 아멘.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먼저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정말 나는 성령을 받아야 했다 막 성령을 사모하고 이런 갈급한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겠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뭐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그 도시에 있는 마가의 집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은 부잣집이었는데 다락방이 큰데 그 다락에 들어가서 거기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만 힘을 쓴 거예요. 기도에. 그랬더니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려면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간절히 성령 임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죠.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금식 기도보다도 중요한 거. 금식 기도에 성령 받기 좀 어려워요. 제가 많이 해봤으니까 성령 받으려면 묵상 기도한 사람은 거의 성령 받기 힘들어.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진짜 강력하게 받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어라. 정말 알기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부르짖어 기도 안 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 어떤 사람은 그래. 야 뭐 하나님이 귀 먹었냐? 전지전능하신다. 근데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너는 내게 뭐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절함이 없는 사람도요 부르짖어 기도해봐요. 그러면 간절함이 생겨. 저는 그걸 경험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 할 때 동네 가운데가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르짖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동네 사람들이 쫓아오고 난리 나죠. 몇 번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와서 유리창 깨버리고 시끄럽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르짖는 동성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지? 산으로 가. 아무도 없는데 저 산으로 가죠. 거기 산 속에 들어가서 쭉 하고 부르죠. 그럼 처음에는 간절함이 없어요. 막 계속 쭉 하면서 부르짖으면 나중에 여기서 있잖아요. 뭐가 확 올라와. 그러면서 갑자기 성령이 임하면서 확 막
뜨거운 기도,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 막 그런 기도가 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기도하면 성령을 빨리 받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아유, 한 5분 하다가 너무, 목이 너무 쉰다, 이거.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만두면 안 돼. 언니 끈질기게 기도하면 오늘 밤에도 여러분 성령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기도하다가, 아이고, 너무 피곤해. 오늘 가서 자고 내일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 안 하고 소극적인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해야 성령을 받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요. 조용기 목사님이 어떻게 성령 받았냐? 1953년도에 이제 불광동의 서울에 천막 교회를 한 거예요. 천막을 치고 가만히 깔고 그런데 그 불광동이 어떤 순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전쟁 그 6.25 전쟁 그 막 끝날 때니까 아주 비참한 그런 사람들 화투 노 막 이런 것만 한 사람들은 모이는 거예요.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 아주머니가 딱 그런 거예요.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에다 날마다 노름만 하고 집에 와서 가정을 돌보지도 않는데 나는 지금 여기가 지옥인데 천국이 어디냐고 나는 지금 사는 것이 지옥이다 천국이 있으면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기 그때 전도사인데 아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전도가 딱 와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딱 잠그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래가지고는 전도 못하겠습니다. 천국을 보여달라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나에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였던 성령을 나에게도 부어주세요. 나 성령 안 받으면 이 방 안에서 안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성령 부어달라고 막 그 방 안에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령 받아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병 고침 받고 성령 받고 변화되고 주정뱅이가 새 사람 되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불광동 천막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이제 서대문에다가 교회 이름도 부흥해가지고 바꿨어. 한 5만 명이 되니까 서대문 로타리가 전부 다 주일날 되면 마비가 되고 안 되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지? 그때 여의도가 개발될 때인데 여의도 환상을 하나님 딱 보여주신데 여왕벌이 쫙 여의도로 날아가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벌들은 다 어디를 따라가요? 여왕벌을 따라. 아 저기로 가라는구나. 그래서 그때 버스도 안 다니고 전기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시설이 안 되는 여의도에다 다 미쳤다고 반대하고 안 된다고 장로님들도 안 된다는데 거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 거기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짓고 그때 거기로 안 갔으면 어떻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많을 때 제적이 얼마? 85만 명. 여러분 85만 명이 전주보다 더 커 교인이. 그렇게 뭐 이거를 85만 명을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조은기 목사님이 어떻게 성령 받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더니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예수 쟁이가 될 수가 없고 예수 믿는 맛이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수박 거닐기식 신앙생활이에요. 수박을 여러분 보세요. 겉에를 아무리 혀로 갖다가 핥아봐요. 수박 맛을 알아요? 몰라. 수박을 딱 쪼개가지고 그 안에를 맛을 봐요. 아 진짜 수박이 맛있네. 고창 수박 무등산 수박이 맛있네 이러지 어떻게 해요? 수박 아무리 겉에 핥아봐요 뭔 맛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령 안 받으면 수박 거닐기식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맛을 알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한테 한번 결단해요. 하나님
정말 여기 와서 여러분이 떠들고 밤새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여기 온 예배당 시끄럽게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잠 못 자게 한다고 여러분 집에 가라고 쫓아낼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 와서 한번 막 밤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 성령 안 받으면 집에도 직장이고 모시고 다 안 갈라 하니까 성령 부어주셔서 한번 해봐요. 그러면 분명히 성령 받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님 믿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성령이 아니네. 왜 그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면 죄가 있고 막힌 거 있고 이런 불순종한 게 있으면 성령이 아니네. 제가 98년도에 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구원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냥 교회만 다니다 예수 믿고 제사만 구원 받으니까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있잖아요. 아이, 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왜 이러지? 이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런 거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제가 많은 책을 읽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성령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할 때 돼. 저 매일 그때 11시 혹은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를 할 때인데 산에 기도원에 가서 또 가면 어떻게 돼요? 매일 졸리니까 철야 기도 할 때 두 가지 꼭 기도를. 하나님 내가 오늘 살면서 내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있습니다. 알게 지은 죄는 내가 회개해요. 모르고 지은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입술로 지은 죄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주의 보혈을 씻어달라고 이렇게 하고 주여 졸지 않고 내가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달라고. 왜? 밤에 철야 기도하면 졸음과의 싸움이거든. 그렇게 이제 4시까지 기도하려고. 근데 그날은 딱 처음에 방언 받아가지고 방언도 잘 안 했었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 방언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방언을 하는데 랄랄랄랄랄 이렇게 방언을 딱 하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머릿속에 탁 뭐가 되면 내가 죄 지은 거 잘못한 거 이런 것이 쫙 머릿속으로 스크린이 지나간 것처럼 지나가면서 방언으로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갔으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계속 회개 기도가 되더라고. 회개 기도가 되더니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날 그리고 성령이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거 있고 죄가 있으면 성령이 임하잖아.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하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해야 돼.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에 장대현 교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장대현 교회 목사가 누구냐면 길선주라는 목사님이었어. 이 길선주라는 목사님이 어떤 자기 친구가 이제 어떤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되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아내를 이 길선주 목사한테 부탁을 하고 좀 잘 좀 돌봐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길선주 목사가 돼가지고 그 미망인의 어떤 걸 돌봐주면서 경제적인 거기서 자기가 이득을 취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자기에게 깨닫게 해줘.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고 죄라는 걸. 그래서 그날 어떻게 되냐? 공개적인 자리에 딱 나와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길선주 목사가 그런 거예요. 나는 나쁜 놈입니다. 도둑놈입니다. 친구가 세상을 뜨면서 자기 아내를 부탁하고 이런 걸 돌봐주라고 했는데 내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로님들이 또 나온 거예요. 목사가 회개했더니 장로님들이 나왔고 나도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집사들이 나온 거예요. 그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순절날 성령 임한 것처럼 장대현 교회 성령 임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평양 대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 회개할 때. 아멘.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집회에 참석하고 성령 충만한 종에게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그때 선지자가 뭐냐면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의
있는 곳에 라마라는 곳이 돼. 그 나요새 라마 라유시라고 집이 있는데 거기에 다윗이 도망가 있는 걸 알고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인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선지 학교가 있는 라마 라유시에 가면은 군인들이 거 가까이 가기만 하면 뭐가 임해버리냐면은 성령임해. 그래서 막 애운을 한 거예요. 그럼 또 보내면 또 성령임하고 또 보내면 또. 그래서 안 되겠어요. 이번에 내가 가서 그놈을 잡아와야지 하고 사울이 갔더니 사울에게도 뭐가 임해요? 성령임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 받을 마음도 없었는데 어떤 성령 충만한 집회, 성령 충만한 교회에 갔더니 성령이 임해버렸네. 여러분 꿈의 교회 오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려면 성령 충만한 중에 안수를 받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죠. 자, 제가 이제 한 곳만 얼른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이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백성에게 세례를 베풀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를 갔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들에게 첫 번째 질문은 너희가 믿을 때 원래 원어에는 너희가 믿은 후에 그래야 돼 있어요.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 거 들어보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럼 바울이 가기 전에 그 에베소에 누가 목회를 했냐면 아볼로라는 그런 죄종이 목회를 했어요. 근데 아볼로는 성경 지식은 많이 하는데 성령 체험을 못한 사람이야. 오늘날도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성령 체험을 못하는 교회 다닌 사람들은요 다 성령을 못 받아. 이 아볼로 목사님 밑에서 오늘날도 목기 신앙생활하는 바울 같은 성령을 받은 목사님 밑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 바울이 어떻게 믿은 후에 성령 받은 우리 성령이 너 들어보도 보. 그래 쭉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가 말한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설명하고 그들에게 딱 기도를 시키고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다 뭐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성령 충만한 성령 받은 종에게 안수를 받으니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 요즘 금요철화가 재미없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금요철화가 왜? 전에는 금요철화 하면 우리가 막 통성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뭐를 해요? 안수도 하고 그런 병고침도 일어나고 성령도 받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일부 하고 2부 뭐 헌금 축복이나 또 새로 오신 분들 축복기도 조금 잠깐 하고 그냥 끝내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어떤 교회를 만나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목사를 만나는 이렇게 중요한 거. 아볼로 같은 그런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 그런 목사님 밑에 가서 신앙생활하면요 성령이 뭔지도 몰라. 성령이 뭔지도 성령 받는 것은 고사하고 성령이 뭔지도 몰라. 바울 같은 성령 받은 그런 목사님 밑에 가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할 때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저도 여러분은 어때? 옛날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다 성령 받은 거야 이렇게 배웠던 사람이야.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저도 성령에 대한 책을 수백 권 읽으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20몇 년 전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고. 성령 받아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 사람 됩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주의 증인 되고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오늘이 2000년의 마가의 달과의 성령임한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역사적인 기념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일이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너희에게 성령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성령임하여 우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그랬잖아요. 우리는 목포와 그 다음에 유대와 했는데 대한민국과 아시아와 전 세계로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다른 기도 어떤 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그게 가장 중요해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사업도 달라져. 모든 게 달라져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